안녕하세요. 도시자연인 TV입니다. 요즘 강원권에서 보라 쌀이버섯, 참쌀이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쌀이버섯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충청권에도 올라왔는지 지금 구강자리에 산행을 나왔습니다. 이곳은 보라쌀이하고 잡쌀이버섯들이 많이 올라오는 장소인데요.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왔는데요. 이쪽은 한 2주 정도 늦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쌀이버섯은 강원도 서부권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북부권으로 나오는데 이쪽은 아직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말하는 사이에 잡사리버섯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잡사리버섯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사리는 아직까지는 유생도 보이지 않고요. 한번 한 1주나 2주 후에 한번 다시 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계속 살피는데 여기 항상 많은 양의 쌀이버섯이 보라사리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충청권에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 보령권에도 보라사리가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소백산맥 그쪽 라인으로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고요. 잡사리버섯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다량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쌀이버섯이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기 다른 곳으로 이동해 왔는데요. 여기 소나무 군락지에서 와 대박입니다. 아주 소나무에 지금 꽃송이 버섯이 저렇게 큼지막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요즘 비로 요 꽃송이 버섯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아주 저는 여기 소나무에서 꽃송이 버섯을 한 번도 발견을 해 보지 못했는데요. 아주 귀한 소나무 꽃송이 버섯을 오늘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가서 술로 한번 담가서 보관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나무에서 꽃송이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꽃송이는 주로 침엿수렴에서 발생을 하고요. 보통 잣나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낙엽송이나 이렇게 소나무에서 발생하는 꽃송이는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쌀이버섯 정찰 산행을 왔는데 그래도 귀한 꽃송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것 같고요. 쌀이버섯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산하고 꽃송이 버섯 술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후면은 여기도 쌀이버섯이 엄청난 양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음을 기대하고 오늘은 하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 했던 산행지에서 쌀이버섯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충청권은 좀 이른 것 같아서 발견하지 못했고요. 꽃송이 버섯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송이 버섯은 소나무에서 자생한 소나무 꽃송이 버섯인데요. 이것을 술로 담가서 먹으면 향도 좋고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지금 우선 술을 부었는데 술로 이물질 같은 거를 다 깨끗하게 씻고서 25도에서 30도짜리 담금주를 사왔는데 거기 담금주로 해서 담금병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금주 병을 사왔는데 꽃송이 덩어리를 하나로 해서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씻으면은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알코올
술로에서 이물질 같은 거를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담금질 한 25도에서 30도짜리 해서 이렇게 꽉 채운 다음에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숙성한 다음에 한 잔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또 소나무 꽃송이버섯 득템해서 이렇게 당근 하였습니다. 이제 비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충청권에도 한 일주일 후면은 잡버섯들, 뭐 쌀이버섯, 땅느타리버섯은 지금 많이 올라와서 채취 가능하고요. 쌀이버섯들도 이제 채취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깨꼬리버섯, 오이꽃버섯, 계란버섯 등도 비로 이제 또 많이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